초기 동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력 가동! 가동! 하고 선풍기를 꽂아서 검증해 보면! 이게 왜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구 있어요. 아니 왜 이거 계속 도는데? 왜? 얘 왜 굳혀지는데? 얘 왜 계속 도는데? 이게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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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돌아온 무한동력 버스터스입니다. 와, 무한동력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해요. 무한동력 안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 구독자분들도 아시고 온 세상이 다 알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에너지는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 그 무한동력의 트릭들을 파헤쳐드리는 무한동력 버스터스. 버스터스. 자, 오늘의 무한동력은 바로 이겁니다. 와, 아니 방금 그 콘센트를 딱 꽂은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보여줬어요. 자전거 바퀴 이렇게 횡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멈춰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계속 도는 걸 넘어서 선풍기도 켜고 전구도 켜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발전이 되는 걸 발견했다라는 영상이거든요. 저 자전거 바퀴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느냐, 이 물통에 그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간다,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수드래곤님 생각에 이건 될 것 같으세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댓글에도 보면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이거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이 기운다, 쏟아진다, 추진된다. 이것까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숨겨진 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걸 만들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죠. 와우! 이 거대한 무언가는 뭐죠? 이게 바로 저희의 꿈과 야망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물건입니다.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되게 만드셨단 거예요? 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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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싹 보여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되면 진짜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노벨상감이거든요. 딱 되라. 뭔가 엄청 거대한 걸 만들어 오셨네요. 기계 장치들이 잔뜩 보태 있거든요. 퍼페추얼 모션 제너레이터, 무한동력 발전기란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무한동력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한동력 부분, 물이 싹 떨어지면서 아래로 내려치는 힘을 만들어서 그게 중첨이 되면 무한히 돈다. 그래서 이 무한히 돌아가는 바퀴에 체인을 연결해주고 여기에는 모터를 딱 달아줬습니다. 모터? 네, 발전기. 이게 돌아가는 모터지만 반대로 억지로 돌려주잖아요? 그럼 발전기예요.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발전기가 돼요? 네, 모터라는 게 자석이 있고 사이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코일에 전기를 흘려줘서 NS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힘에 의해서 동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코일의 자기장이 변했다? 그럼 전기가 만들어진다.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전기를 220V로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기를 변환해줄 트랜스, 든든한 녀석으로 갖고 왔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멀티탭까지. 근데 사실적으로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어디 지금 전선 숨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다 둘러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영! 차! 전선이 지금 바닥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면 이게 멈추고 있을 때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젓가락을 여기에 이렇게 꽂으면 감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뭐야. 괜찮아요? 룰도 없습니다. 아 진짜 전기가 안 통해요? 제가 감전 됐나요? 감전 안 됐죠? 당연히 전선을 숨겨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 전선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선풍기로 검증을 했잖아요. 네. 저도 선풍기를 똑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초기 동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력 가동! 가동!
꽂아서 검증해 보면 이게 왜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구 있어요. 뺐다. 끼운다. 아니 왜 이거 계속 도는데? 왜? 얘 왜 굳혀지는데? 얘 왜 계속 도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야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왜 계속 돌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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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한동력입니다. 아니 콘센트가 뭐가 있나? 뭐지? 콘센트에 뭐가 있다고요? 콘센트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하면 또 안 돼? 멈췄잖아요. 이게 무한동력인가? 됐습니까? 아이씨 됐습니까? 뭔데요? 어떻게 한 거예요? 후! 오늘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뭐긴 뭐예요. 트릭이지 다. 원본 영상에서 어떤 트릭을 썼을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본 거죠. 물이 내려가면서 점점 가속된다. 뭐야 이거 왜 어떨 때는 돌고 왜 어떨 때는 안 도는 거죠? 아니 요거는 지금 밑장 빼서 윗장 괴고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선풍기가 사실 그냥 돼요.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전원선이잖아요. 선풍기가 사실은 별도의 전원이 있습니다. 보셔 아저씨. 이거 어디 연결했는데요? 콘센트죠 뭐. 콘센트. 근데 그래도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실제 전원을 밖으로 빼서 했다고 하더라도 가짜 전선을 꽂은 이후에야 작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밑에를 열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짜자잔. 이 안에 배터리 보이세요? 아니 전선을 연결하는데 배터리를 왜 또 넣어요? 이 모터를 구분해. 콘센트는 사실 전기를 출력하는 플러그고요. 이 멀티탭은 사실 전기를 받는 도구였던 거예요. 아니 이게 콘센트가 220V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콘센트는 그냥 전선이잖아요. 아, 그럼 변압기는 왜 있는데요? 변압기요? 아 이거요? 데코예요. 짜자자잔. 이 전선 보이세요? 슥싹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러고 또 전구도 있었잖아요. 전구는 이 안에 배터리가 있었어요. 에? 흰색으로 보이시죠? 이 배터리. 그러고 이 멀티탭에도 보면 녹색 선으로 합선시켜 놓은 거 보이시죠? 응? 원래라면 접지와 활성선이 있어야 될 곳에 합선이 돼 있죠. 접지와 한쪽 극이 맞닿게 되면 콘센트가 스위치 역할을 해서 콘센트를 끼우면 켜지고 빼면 꺼지고. 그러니까 이 전기를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게 전혀 아니라 여기 있는 쇠조각들을 붙여주는 역할밖에 안 한 거네요. 그렇지. 전구 안에 보니까 전자회로 같은 게 있던데 이거 뭐예요? 아, 이 쬐까나죠? 이 스위치를 통해서 열리고 닫히고를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 스위치 동작을 하는데도 컴퓨터가 필요해요. 아두이노라는 아주 작은 컴퓨터를 설계해서 넣은 거죠.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주문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딜 통해서? JLCP12를 통해서. 아니 이거 수드레오님이 직접 만드신 아두이노예요? 제가 직접 만든 아두이노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설계한 회로들 있잖아요. 네. 캐드로 그려가지고 JLCP12에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업로드하면 이게 실물이 배송돼서 온다고요?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PCB만 오는 게 아니라 원한다면 이렇게 부품까지 얹어가지고 PCB 어셈블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분들이 비용이라던가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나만의 PCB, 나만의 회로를 많이들 못 만들고 계셨을 거예요. JLCP12를 통해가지고 회로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어떤 무한동력이 있을지 또 기대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배터리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모터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무한동력들 많이 제보해 주시면 직접 원리를 파헤치고 트릭을 확인해서 버스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무한동력 버스트!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무한동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기다! 후!